자, 오늘은 광고 촬영했을 때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외모 봉인구부터 빼주고요. 토너를 한번 쏴줄게요, 얼굴에. 얼굴이 건조하면 일어나니까요.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5,000원짜리 쿠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. 21호를 샀는데요. 와, 보시면 되게 엄청 밝아요. 거의 뭐 13호라고 볼 정도로 제가 21호 정석 피부인데요.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밝으면 밝을수록 잘 팔린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밝게 뽑은 것도 있는 것 같고, 주 이용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밝은 파운데이션을 선호를 하잖아요. 엄청나게 밝게 뽑은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자연스러운 걸 원하시면 23호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도 매대 앞에서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. 21호 피부들은 23호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처음 발랐는데도 양 조절이 은근히 잘 되더라고요. 아, 23호를 다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웃긴 게 5,000원이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어서 23호 쿠션을 다시 사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피부 표현도 나쁘지 않았어요. 일단 첫인상은 너무 좋았습니다. 이거는 제가 또 저번에 제품 제공을 받았었던 브러쉬와 파우더의 일체형 제품인데요. 약간 내추럴한 색깔이어가지고 21호 파우더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밝은 파운데이션을 밝은 얼굴에 색감을 살짝 잡아주면서 자, 오늘은 좀 빳빳한 브러쉬로 살짝 내추럴한 핑크를 발라주겠습니다. 파우더 브러쉬가 조금 모가 세서 그런지 발색이 잘 돼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터치를 해주겠습니다. 오늘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색깔이 엄청 여러 개 있는 쿨핑크색을 베이스로 한번 깔아줄 건데요. 오늘 제 옷이 약간 쿨핑크, 약간의 보라색이 들어간 느낌의 핑크색이에요. 발랐을 때 생각보다 너무 예뻐서 놀랬어요. 눈 두덩이와 눈 아래까지 넓게 칠해주겠습니다. 그리고는 살짝 자연스러운 브라운 색깔을 묻혀서 눈 끝에 도포를 해주겠습니다. 좀 이렇게 넓고 큰 브러쉬로 팍팍 발라주는 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. 제 붓터치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넓게 넓게 발라주세요. 눈 삼각존 아래쪽에도 넓게 넓게 칠해주고요. 너무 많이 발린 곳은 퍼프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이건 아이보리 얼룩 같은 게좀 있는 특이한 아이섀도우인데 눈 두덩이에 바르니 살짝 골드펄이 들어간 브라운이더라고요.
그래서 이 눈 화장을 살짝 브라운으로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눈 두덩이 제일 높은 곳에 세게 발라주고 나머지는 잔량으로 터치를 해줄게요. 그리고 이 섀도우의 장점이 여기 하얀색 얼룩 부분 있죠? 거기만 팁브러쉬로 톡톡톡 눌러준 다음에 눈 애교살 쪽에 발라주면 색깔이 밝은 색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런 아이섀도우가 또 이런 맛이 있어요. 밀착력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넓게 넓게 발라주니 애교살이 아주 두툼하게 살더라고요. 아이라인은 두 종을 사용해야겠습니다. 다크 브라운을 일단 눈 점막 쪽에, 정확히는 속눈썹 사이사이 쪽에 발라주도록 합시다. 눈꼬리는 살짝 길게 제 눈 라인에 맞춰서 빼주고요. 사실 눈 점막에 바르는 건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. 눈 점막에 바르면 쉽게 피로해지기도 하고 눈 안에 들어갈 위험도 있잖아요. 굳이 바를 필요가 없고 그냥 속눈썹, 눈썹 사이사이에다가 바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살짝 붉은기와 채도가 높은 아이라인을 위에다가 정말 0.1mm? 1mm? 엄청 살짝 위에 덮어줄게요.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. 그러고는 살짝 눈 아래에 속눈썹 있는 쪽 라인을 따라서 가볍게 터치해줄게요.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레이 브라운 색인데요. 아주 블랙모인데 블랙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살짝의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께 이 색상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완전히 그레이라던가 완전히 블랙을 쓰면 살짝 사람 인상이 쎄 보여요. 그래서 브라운이 들어간 색상을 사용해줘야지 사람의 인상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. 페리페라 누디라떼를 입에 베이스로 한번 깔아줄게요. 요즘 립브러쉬를 쓰는데 맛을 들렸어요. 확실히 립브러쉬를 써주면 이 메이크업 퀄리티 자체가 엄청 올라가더라고요. 이 문샷 립브러쉬인데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립브러쉬 좋은 거 많이 파니까 그거 구매하셔서 집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페리페라 에어리 베벳 입 안쪽에 발라주겠습니다. 봄웜템이더라고요. 이게 제가 추정? 봄웜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. 퍼스널 컬러가 제 생각엔 쿨봄일 것 같고요. 네, 다음으로 이제 아이브러쉬로 다크 브라운 색깔을 눈 아이라인 위쪽에 발라줄게요. 저는 또 이제 너무 빨간 붉은기는 많이 피해야 된다는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블러쉬가 이 팔레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이 팔레트가 정말 좋은 게 뭐 블러쉬는 물론이고 하이라이터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품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얼마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제품들과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제가 좋아하는 삐아의 쉐이딩을 한번 발라주겠습니다.
쉐이딩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카메라빨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. 쉐이딩 꼭 해줘야 돼요. 연예인들이 쉐이딩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콧볼을 물론 쳐주고요. 그리고 저는 코 아래를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이 동그란 코 아래까지 코로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래를 쳐줘야지만 좀 분리가 되어서 코가 짧아 보이더라고요. 턱은 이렇게 네모 사각형을 그려지는 식으로 쳐주겠습니다. 그냥 다 쳐버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쳐주는 게 더 얄쌍해 보이더라고요. 사각형 형식으로. 네, 필리미드 히팅뷰러. 저는 이게 요즘 없으면 안 됩니다. 히팅뷰러. 아, 한 개만 더 사고 싶어요. 휴대용으로. 그냥 봉으로 되어 있는 히팅뷰러가 있죠? 근데 찝는 게 훨씬 더 강해요. 이것도 요즘 잘 쓰고 있지만 그래도 봉으로 되는 형식의 히팅브러를 하나 더 사볼까 합니다. 저번에 썼던 거는 열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.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좀 다른 제품으로 사볼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이 마스카라는 블랙으로 빳빳하게 올려보겠습니다. 인조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 건데요. 이렇게 반지에다가 본드를 붙이는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보이세요? 너무 붙인 거랑 안 붙인 거랑 차이가 엄청 크죠? 눈 끝? 맨 끝에는 제 속눈썹 위쪽에다가 붙여줬어요. 눈이 한 두 배는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붙이고 나서 각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나중 가서는 각도 조절이 안 돼요. 오늘은 언더리시까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눈 끝에 먼저 붙여줬는데요. 처음에는 살짝 감을 못 잡아서 눈 모가 모이도록 붙였었는데요. 근데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이 앞쪽을 살짝 벌려서 붙이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뒤에 붙였던 거 떼고 다시 붙여줬습니다. 언더리시를 해주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이뻐 보이죠. 그냥 마스카라로 언더래쉬를 발굴하는 것보다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훨씬 더 눈 크기가 확장이 되더라고요. 오늘은 살짝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광고 화장을 해봤는데요. 제 친구가 이 화장을 고정을 해야 된다, 너는. 역대급으로 저한테 어울렸던 화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